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징여쌤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복습영상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벌써 7주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1월 중순에 이 예비고일 커리큘럼이 개강하고 벌써 거의 근 두 달이 지났죠. 그럼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벌써 2023년이 도래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까지 대략 이제 한 8주 정도 남은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8주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8주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공부 못합니다. 절대로. 어떻게 사람이 2개월 안에 엄청난 공부를 합니까? 그럼 대한민국 수험생이 누가 고생하겠어요? 수능 보기 두 달 전에 공부하면 다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두 달 동안에는 공부의 양도 제한되어 있고 분명히 설날 연휴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력, 시간 투자 이런 거 등등은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효과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컨셉을 잡아야 돼요. 컨셉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 그러니까 수학이란 것도, 수학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영어란 것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를 중구난방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놈만 쥐고 한 놈만 죽어라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끝냈을 때, 아 그래서 내가 이건 했구나 라는 성취감을 갖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수업은 이 해석, 이 구조에 따른 해석이 오늘의 주된 주인공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 영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와 필수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윅셉은 이제 오늘 나갈 텐데 윅셉은 조금 까다롭고 어렵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책을 펴고 윅셉은 바로 복습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윅7 책을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윅7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오늘 바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다면은 테마 1의 3번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윅 자체를 윅1부터 책에서, 우리가 사실 이 교재는 윅 20주차까지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13주차까지 다룰 예정인데, 어쨌든 윅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저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3번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콤마가 보이시죠? 자 끊어가면서, 자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주절과 부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로봇이라면 너는 아마도 여기에 계속 갇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도 하루 종일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의 ing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ing라 하게 되면 동명사라고 판단하는 거는 진짜 아니겠죠. 그건 정말 중등부적 발상이고,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분사의 수식을 발상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를 꾸미는 게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엔 나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콤마는 없지만 여기서는 분사구문, 즉 부연 설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너가 여기 하루 종일 있는데 지금 뭐 하면서 하루 종일 있냐면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루 종일 있다라는 이미지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혹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그냥 이 all day 모든 날이란 거를 이 ing가 꾸며서 이 모든 날에 대한 정보를 구체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도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봐요. 다만 분사로 보든 분사구문이라 보든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로 동명사에 뭐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하지 말 것. 그럼 뭐냐면 네가 로봇이라면 여기에 하루 종일 갇혀가지고 계속 뭔가 의사결정을 하느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미지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all day 하루 종일 이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현재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결정장애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은 콤마 찍고 또 이제 부연 설명이 시작되는데, 저 우리 이거 기억나죠? with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자면은 상태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현재 지금 이 로봇이라서 하루 종일 의사결정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명백한 노니까 명백한 방법이 없는데, 자 무슨 방법이 없냐면은 trade-off. 자 trade-off란 말은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물건을 거래하다, 교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trade-off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균형을 잡다는 뜻입니다. 균형을 잡다. 그러면 여기서 which도 제가 지금 현재 이 테마가 부사구절이다 부사주절이다 보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 얘는 의문사입니다. 왜냐면 앞에 명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의문사로 보셔야 되고, 해석은 당연히 의문사이기 때문에 무엇, 어떤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디테일이 훨씬 더 matter, 기억나죠? 중요한지를.
균형 잡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봐봐. 그럼 여러분이 무슨 판단을 해주시냐면은 네가 만약에 로봇이라면 지금 네가 의사결정하느라 하루 왼종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현재 지금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 결정장애에 대해서 필자가 지금 어떤 상태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어떤 디테일이 중요한지를 너는 균형을 지금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주시냐면은 로봇이라는 경우는 지금 현재 뭐가 안 되냐 보면은 얘는 지금 우선순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얘가 뭐가 있냐면은 아하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현재 지금 이 질문은 로봇과 AI에 대한 토픽을 다루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로봇이란 걸 왜 하냐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반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는 정보를 캐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사람은 그렇다면 뭐가 되냐? 우선순위를 뭐 할 수 있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나냐? 아, 빨리 쉽게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특성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상은 정말 고차원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의 구조는 좀 까다롭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미리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오더라도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조금만 좀 스피디 있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전사군데 자 먼저 춤이 있습니다. 얘가 주어인데 여러분들 뒤에 얘가 동사로 보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부 수준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기보다는 보통 수식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주어 다음에 괄호를 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동사가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동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닫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춤인데 어떤 춤이냐면은 작곡된 춤인데 누구에 의해서 작곡된다고 봤더니 유명한 작곡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from A to B라는 건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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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강조하는 전시사구죠. 그래서 바흐부터 시작해서 쇼팽까지의 정말 유명한 작곡가에 의해서 작곡된 춤곡이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실제로는 뭐 했냐면은 실제로도 뭐 했냐면 동반했는데 춤을 동반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의 대가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댄스 경연곡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댄스 경연곡이니까 사람들이 춤을 췄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를 보니까 하지만 오늘날 또 났어. 자, with 자 봐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상태의 표현의 with은요 보통 상태의 표현의 with은 뒤에 명사 다음에 반드시 현재 분사 ing나 pp를 끌고 오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정해진 공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with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명사고 얘가 지금 그 pp라는 먼저 거대한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지 해석이 정확히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잘 들어봐. 맥락과 기능인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명사 다음에 지금 문장이 또 들어왔어. 수식 문장이. 그래서 이 수식 문장이 지금 또 뭐하고 있냐면은 앞에 얘를 또 꾸미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맥락과 기능이냐면은 그들이 작곡된 이걸 위해서 그들이 작곡된 맥락과 기능이 지금 뭐해버린 상태인가 봤더니 gone 사라져버린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작품문을 듣는데 이제는 오로지 뭐라 듣냐 봤더니 fine art 바로 순수 예술로서만 듣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과거랑 현재랑 대조한 건데 과거에는 말했지 이 노래가 뭐야 춤곡이었다니까 그치? 근데 말했지 맥락과 기능이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이 맥락과 기능이 어떻게 돼버렸어? 사라져버렸잖아. 그럼 너희들은 어떤 걸 그려줘야 돼? 원래는 춤곡인데 지금 뭐가 빠져버린 거야? 춤이 빠져버린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뭘로만 듣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의 곡 음악으로만 소화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치? 이랬나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야. 즉 다시 한번 돌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수많은 클래식 음악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냥 아 뭔가 고고하고 멋있고 뭔가 그치 하이 아트 약간 이런 고급 컬처 이제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다 기능이 있었고 다 원래는 목적성이 있었던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한 채 그냥 하나의 음악으로만 듣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콤마 다음에 끊으면서 자 우리가 이 아주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먼저 부사절과 주절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가보자. 자 만약에 너가 누군가를 발견했고 그런 다음에 나눴어.
노동을 나눴다 이 말이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So that, 그래서 너는 이제 느끼지 않는데 So overwhelmed, 압도됨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모든 것에 의해서. 근데 아직 콤마가 또 안 나왔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that에서 지금 뭐 해줘야 돼? 괄호를 열어서 수식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즉 that you are doing 이라는 것은 주절이 아니라는 거지. 콤마까지는 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이냐면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의해서 네가 압도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아까 미안해. 그렇지 않기 위해서 not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네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이를 분업한 거야. 그러니까 이 누군가로서는 아마도 너의 어떤 조력자라던가 아니면 네가 만약 CEO라면 뭐 직원을 말하겠지. 이런 식으로 너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자, 그다음 포인트 뭐냐면 잘 봐. 모든 것은 주어지. 근데 유도 뭐야? 주어라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주어가 두 개면 우리가 빨리 뭐하자? 괄호를 열라니까.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동사하고 지랄지랄 하다가 내가 말했잖아. 여기 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 공식이야. 이제 나는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물론 수업을 계속 하지만 너희들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냥 몸에 배워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인가 봤더니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야. 때때로 너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요청을 하라는 거야.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너의 인생은 아마도 that much better, 그 정도는 훨씬 더 조금 더 나은 느낌이 들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너무 일이 많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근데 네가 너무 압도됨을 느끼면은 빨리 조력자를 발견해서 일을 분업하라는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끙끙 앓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알았어, 그치? 인정하란 거야. 너는 이걸 너 혼자서 소화할 수가 없고 아 이건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구나 라고 빨리 인정하고 분업하고 조력자를 찾아라 라는 게 이 질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나? 다만 이게 문장 구조의 호흡이 좀 쉽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복습하자. 또 way가 뭐냐? 방법이라는 주어지. 근데 위도 뭐야? 주어지. 그런데 뭐 했어? 괄호 열라고. 그런데 동사 앞에서 닫자. 반복 복습.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방법인데 그냥 방법이 아니죠? 어떤 방법? 우리가 present. 자, 우리 present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선물만 아니면 돼요. 저는 이 예비고 여러분한테 present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선물만 아니면 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어떤 분들이 뭐 존재하는 현재의 이러면은 어우 최고죠. 그것만 해도 저는 진짜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presentation 이라는 발표 수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서 present는 발표하다 보여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발표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는 방법. 이 말을 하는데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뭐를? 능력들을. 자, 명사죠. 명사 다음에 문장 괄호 열고 콤마에서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능력을 봤더니 we bring to the table. 자, The table 이런 것은 내가 말했지만 영어의 어떤 관용구로서 협상 자리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회사 문화와 영미권의 회사 문화는 다르다고 했죠? 걔네들은 연봉 협상, 보통 협상이 굉장히 발달될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관용구가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협상 테이블에 가져갈 능력을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 이 말이야. 콤마 끊어. 만약에 우리가 뭐 했더라면 능동적으로 길렀더라면 그 발표 능력을 능동적으로 길렀더라면 이라고 했지. 자, 그럼 정리하자. 그럼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너가 협상 테이블에 왔어. 예를 들면 내가 연봉 협상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도 학원 강사지? 학원 강사인데 내가 원장님이랑 연봉 협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협상 테이블에 내 능력을 보여줄 거 아니야. 보세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려면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네. 바로 presentation yourself. 너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냥 묵묵하게 일하고 있으면 누군가 알아주겠지라는 게 이 질문의 골자는 아니라는 거야. 묵묵하게 일하라가 아니야. 보여주라고. 과시하라고. 이러니 보여주기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네 능력이라는 거야. 되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01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 명사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작곡 그리고 연주인데 자, 오버가 있고 뒤에 의문사 보이지? 얘들아. 내가 항상 말했지만 우리 의문사를 왜 쓰냐는 답변에 물어보려고요. 질문하려고요. 이것만 아니면 돼. 우리는 나와야 되죠? 간접 의문. 의주동 전체가 다 명사.
그러면 이 문장 전체가, 이 문장 싹 다 전체가 다 뭐냐? 거대한 하나의 명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대한 하나의 명사로서 여기에 걸려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작곡과 연주인데 뭐에 대한 작곡과 연주가 봤더니 What we now call classical music. 우리가 지금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 시 한 세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작곡과 연주가, 주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것이 시작했는데 뭐로서 시작했냐 봤더니 형태인데 craft music 기술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 음악이었다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 근데 약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 craft의 기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technology의 기술은 약간 IT 기술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craft의 기술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막 우리 막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야 너 공부 안 할 거면 기술 배우라고. 딱 그 기술이 바로 좀 craft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음악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근데 우리 얘도 명사기 때문에 ing 보이시죠? 수식 들어가고요. 자, 오늘 포인트 뭐냐면 뒤에 이 pp도 얘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satisfying required가 어색해. 뭐야 이거 갑자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좀 살짝 지울게요. 이 ing는 지금 얘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고 이 pp는 얘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분사가 이렇게 후치전치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기술적 음악 이런 것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충족시키고 있는데 뭘 충족시키고 있냐 봤더니 얘를 같이 묶어야 되는 거예요. 요구된 기능들을 지금 충족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디서? Catholic 바로 이제 뭐 대성당의 어떤 군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교회 같은 데나 종교 행사의 군집들에서의 혹은 특정한 오락적 수요인데 Royal 왕족이죠. 귀족이나 왕족의 patron, 고객, 후원자를 말하는데 어떤 왕족 후원자의 어떤 오락적 수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클래식 음악 하면 왠지 고고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뭔가 하이 컬처라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럼 약간 예전에 비유를 좀 할게요. 예전에 베토벤님이 계셨어. 귀를 먹기 전에 그분이 훌륭한 또 피아니스트였잖아. 그럼 이때 이 사람은 뭔가 고고한 존재인 거야. 이랬어? 뭔가 고고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짐에 따라자면은 그냥 교회에서 요청한 거야. 우리 교회 행사 있는데 와서 돈 줄 테니까 또 연주 좀 해. 그럼 뭐 연주했다는 거야 베토벤님이. 아니면은 여기서 보면은 왕족이 와가지고 야 너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 야 너 피아노 잘 친다며? 한번 쳐봐. 그럼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얘네 기술 비유를 하자면 기술자였다는 거야. 이랬어? 기술자였는데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기능과 맥락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우리는 지금 음악으로만 듣고 있다는 거야. 되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과거에는 전부 다 그냥 뭐 순수 예술이라는 어떤 고고한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요구한 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움직였던 하나의 기술자와 일종의 뭐 음악 서비스 뭐 공급자였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되나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가보죠. 자 01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문장 구조가 너희한테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어. 이걸 왜 선생님이 골랐을까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거를 보기 쉬워 내가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해놓은 거야. 내가 이걸 테스트를 냈거든? 이거 너네 이거 원래 원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원문은. 그러니까 You can turn to tell. 이게 너희들 이상해. 투? 뭐야? 이것 때문에 내가 들고 온 거거든? 근데 물론 나는 이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책은 개념서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지만 내일 테스트 때는 이거 잘 구별 좀 알아주셔야 돼. 근데 잘 들어봐.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있냐? 라고 물어본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이제 명사 다음에 되시니까 괄호 열고 쭉 보니까 아 네 뭐 콤마고 마침표가 저 마지막 물음표 이 문장을 마무리 짓는 게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 사이에 콤마도 없고 그럼 끊을 데가 없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쵸? 자 그럼 봐봐. 그래서 끊어줘야 돼. 끊어줘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네가 뭐 할 수 있는 turn to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는 거야. 자 끊고 뭐하기 위해 말하기 위해 그들에게 뭐라고 대디하라고 괜찮아요? 그럼 대보면 우리 또 무슨 판단? 대포도 측에서 요 문장 전체가 여기까지 전체가 말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뭐라고 말한 거냐 봤더니 네가 지금 네 접시 your plate 네 접시 위에 too much 너무 많은 게 있다는 거야. 접시 위에 많은 게 있다? 이거 뭐지? 음식 얘기인가? 좀만 더 볼게요. 뒤를 봤더니 그리고 네가 지금 너무나도 압도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뭐에 생각했더니 이러한 책임감들에 의해서 압도됨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야. 아 그럼 이건 음식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지. 그럼 네 접시 위에 있는 네가 뭔가 접시가 있는데 그 위에 너무 많다 했다 이 말이야. 너무 많다고 했어 그치? 그럼 그게 바로 뭐냐? 네 책임감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접시 위에 책임감이 너무 많은 거야. 네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이랬어. 그래서 그리가 거기서 압도당한 걸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의존할 만한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조력자를 얘기한 것 같아. 너와 협업하고 분업할 조력자가 있냐? 라고 이렇게 돌려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스피디 있게 갈게요. 오늘은 해야 될 문장이 17문장인가 그렇더라고요. 좀 많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06번입니다. 이거는 저번 주 week 6에서도 한번 했었죠. 제가 어떤 패턴이냐. 자, 콤마를 기점으로 끊어보자면 부사절이 무려 한 주, 거의 두 줄에 가까운 수준인데 주절은 꼴랑 세 단어. 이랬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형적인 패턴들이 종종 나옵니다. 부사절을 진짜 길게 빼는데 주절은 툭 나오는 경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빨리 콤마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항상 재창을 하는 거야. 콤마로 빨리 찍고 시작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 빨리빨리 이게 판단이 된다 이 말이야.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같이 가보자. 만약에 너가 지금 앉아있는데 7명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앉아있어.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콤마까지 끊으면 안 돼요. 6명의 구성원들이 골랐는데 잘못된 답을 골랐어. 하지만 아직도 끊으면 안 돼. 콤마가 아직 안 나왔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정답을 고른 거야. 그랬더니 순응성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치?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아까 로봇 지문 기억나? 로봇이란 걸 통해서 은연 중에 사람을 떠올리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상황을 떠올려야 돼. 하나는 어떤 상황을 떠올리냐면은 수능도가 높은 경우랑 수능도가 낮은 경우가 되겠지. 이랬어? 수능도가 낮은 경우에 낮은 게 현재 지금 이 주절 얘긴데 이 주절에 따르자면은 여기에 이게 7명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게 너를 포함한 7명 있는 거지. 여기 때는 8명 있다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수능도가 낮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너야 너. 너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이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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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을 고르는데 한 명이 정답을 고른 거야. 그러면 너도 옛날에는 수능했다는 거야. 어쩔 때? 이때 봐봐. 이때 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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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 아니라 말한 거야. 그럼 너도 뭐라면은 알아. 네 마음속에서는 저건 분명히 아닌데 라고 하는데 아니 나머지 5명이 다 그렇게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 해버린다? 너도 오답을 말해버린다 이 말이야. 라는 상황을 유추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지, 그치? 이랬어? 근데 여기서는 이 점에 따라가자면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머지 6명이 오답이야. 너도 아 이거 아닌데 라는데 한 명이 정답을 말한 거야. 이거 혹시 얘 수학이면 7 아닌가요? 그럼 너도 나도 7이라 생각했는데 그럼 너도 뭐야? 저도 사실은 7이라 생각했는데 라고 해서 한다 이 말이야. 그치? 이랬니?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단 한 명이라도 그 집단 중에 너를 제외한 단 한 명이라도 말하는 순간 너도 용기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치? 됐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리면 되겠고요. 사실 이 지문을 보게 되면 이 정보 좀 더 구체화가 될 거야. 약간. 그치? 다만 이제 우리는 이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맥락적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지금 기르는 거야. 아 물론 자 봐봐. 모의사 원문을 보면은 지금 이 얘기는 나와. 그러니까 나온다고 이게. 나와. 근데 지금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한 문장에서 여러분이 아주 정밀하게 해석의 어떤 정도를 올리면은 충분히 맥락이 없더라도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힘을 난 기르고 싶은 거야. 이랬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수업의 컨셉은 뭐냐면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만 하더라도 정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든가 맥락은 충분히 내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이랬니?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하자라는 게 일단 오늘의 모토거든. 약간 알았어, 그치? 자, 그러면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너무 좋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단어시험 됐죠? 내면화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면화라는 것은 transform, 옮긴다 이 말이야. swing, 여기서 말하는 swing이라는 것은 골프 스윙이 맞아요. 이거 이제 이 지문의 예를 골프로 예를 듭니다. 자, 근데 우리 말했지. from A to B란 말.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얘들아. 이 A의 길이를 봐. B의 길이를 봐. 너희가 만약에 from A to B를 발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지금 뭐 해버린 거야? 뭐가 A고 뭐가 B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습관을 둬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여러분들? 자 그럼 가보자. 그럼 뭐부터 뭐까지 가냐 봤더니 의식적으로 통제된 좌뇌 기능에서 어디로 가냐면 직관적이거나 자동화된 우측 우뇌의 기능으로 간다 이 말이야. 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좌뇌 우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생물학 전문가 아니거든. 우린 지금 영어를 그냥 읽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한테 좌뇌는 그냥 뭐냐면은 아 그냥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놈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너희한테 운에는 뭐냐면 그냥 직관과 자동의 영인 것 같아. 자, 그럼 우리가 내면화라는 것, 이걸 너희가 그럼 여기서 얻어야 된건 뭐냐면, 내면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정보가 세모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화라는 거 들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라고 살짝 좀 물음표가 뜰 법해. 근데 얘는 이거를 구체화를 한 거야. 바로 뭐래고? 의식 통제에서 어디로 간다? 바로 직관과 자동으로 간다라고 지금 필자가 정리를 한 거거든. 그럼 너네가 이거를 좀 우리가 구체화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리로 했던 거를 그냥 자동화로 했다는 것에 바로 내면화라는 거야. 그럼 너희가 이제 이거를 너희들의 말로 정리를 해줘야 돼. 선생님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난 체득화라고 했어. 체득화. 체득화란 말이 몸으로 습득한다고 배웠거든. 이랬어? 그러니까 몸이 기억할,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할 정도다. 라고 나는 내 말로 이게 정리했어. 근데 어제 수업해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습관이란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맞는 답변인 거야. 왜? 체득권의 습관이나 본질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의 말로 정리를 해줘야 돼. 시험장에 들어간 건 너희들이거든. 괜찮니? 그러니까 습관이나 체득화나 틀린 건 아니다. 다만 본질은 같아야 돼. 이랬어? 왜냐면 습관과 체득화의 본질은 뭐냐면 몸이 기억하는 거거든. 몸이. 이랬어? 다음 가보자. 그 다음 05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05번 바로 가볼게요. 자, 주어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말할 수 있는 것이야. 너의 이야기를. 뭐로부터? 순간으로부터인데, 자, 이 명사 다음에, 제가 너무 축소해놨죠? 문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식을 들어가게 되면, 얘가 아직 주어인데, 여기서 이제 동사가 처음으로 나온 거야. 이랬니,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people is가,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people 이란 거는 보통 복수면 are이 와야 되는데, is란 걸 보면은, 아, 여기까지는 그냥 끊어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판단을 하시겠죠. 괜찮이들아? 그럼 내가 잘 들어봐. 그럼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은, 네가 타인을 만난 순간서부터 바로 너의 얘기를 말할 줄 아는 것이 다 주어야. 근데 그것이 능력인데, 자, 얘도 역시 명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 보이죠? 괄호 열고 콤마 끝까지 붙여볼게요. 어떤 능력 봤더니 반드시 활동적, 능동적으로 길러야만 한 능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자가 보니까 반드시 길러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타인을 만나면 너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인가 봤더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야. 자, 얘도 명사기 때문에 뒤에 that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마침표까지 전체를 다 수식으로 볼게요. 어떤 메시지인가 봤더니 너가 누군가인데 고려될 누군가야. 내가 너한테 반드시 고려돼야 될 누군가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사람인 거야. 이래서 적합한 사람이란 거지. 뭐에 대해서? 그 포지션, 지위, 직책에 대해 나는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의역해야 될 너의 이야기라는 거는 진짜 네 일화가 아니야. 바로 뭐냐면 이거는, 그렇지, 네 능력을 어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면 뒤에 메시지를 보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떤 네가 지금 면접을 보는 것 같아. 왜냐면 그걸 얘기했잖아. 내가 그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난 당신에게 있어 고려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면 얘는 뭔가 지금 면접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말하는 너의 이야기라는 것은 너의 어떤 능력, 재능을 바로 팍 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까 전에 나왔던 그래 묵묵히 일하면 알아준다가 아니라 너가 너를 말할 줄 아는 것도 좋은 능력이다 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 같아. 됐니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자, 코멘트 근차. 자, 여기서는 기회비용이란 말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자. 자, 때문에 얘가 주어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복습하자. 내가 고등부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spent라는 것은 동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식으로 판단하고 is를 동사로 보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시간인데 어떤 시간을 봤더니 spent with their patients. 환자들과 보낸 시간이 worth a lot.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인데 무슨 기회비용인가 봤더니 아하, 의료기록을 관리 보관하는 기회비용이야. 누구에게? 의사쌤에게. 근데 그 기회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얘들아, 이게 봐봐. 이 지문이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좀 너희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알아야 돼. 봐봐. A라는 선택지고 B가 선택지에 있는데 기회비용은 뭐냐면 내가 A를 선택했었을 때 포기, 그치? 왜냐면 B를 하지 못했잖아. 포기하는 B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된 것의 가치를 이제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점에 따라서 하면은
여기서 따라잡으면은 얘는 선택지가 두 개 있던 것 같아. 바로 뭐냐면은 환자와 같이 있기가 하나 있고 환자와 같이 있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현재 의료기록을 뭔가 보관 정리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점에 따라잡으면은 이거를 record keeping 이거를 했었을 때 얘를 했었을 때 기회비용이란 거는 아마도 포기된 가치 A를 말한 거야. 근데 그 기회비용이 높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A의 가치가 상당했다는 거야. 그렇잖아. 기회비용이 낮다는 게 좋은 거거든. 경제학적 용어로는 기회비용이 낮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 포기된 것의 가치가 낮았으니까 이해한 게 맞았구나가 되는 거라고. 근데 기회비용이 높다는 거 기회비용이 높다는 거 뭘 의미하면은 내가 B를 했는데 포기된 거의 가치가 너무 높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영어가 그래. 이제 얘들아 쉬운 말을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냥 쉽게 말해서 환자랑 시간 보내 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환자랑 보내는 시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의사쌤이 있어 의료기록을 정리 보관하는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무척 높을 것이다 라고 말을 어렵게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 그게 수능 영어와 모의사 영어의 본질인데. 그딴 것을 정리하자면은 오늘은 아하 결국 뭐하라? 의사쌤 입장에서는 의료기록 보관하고 있던 거는 잘못된 선택이다. 그럴 시간 있으면은 환자랑 시간을 보내라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됐나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도 너무 좋아요. 자 일단 먼저 콤마에서 자 끊어볼게요. 자 조직적인 도움이 없다면 자 구성원들인데 in-group in-group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그룹의 내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의 내부자 그룹들이 reluctant 꺼릴 것이란 거야. 꺼릴 이랬니? 근데 이제 지금 뭘 꺼리는가 봤더니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거를 꺼릴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먼저 이 현상을 이해하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은 뭔가 쇄국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마이너스로 봐야 돼 지금. 이해했어? 아 그렇지만 문제가 왜냐면 다른 사람 타인을 잘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갇혀있는 거야 좀. 고정관념과 어떤 좀 틀딱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는데 자 오늘의 포인트 바로 이거야. 제발지 자 집중. 고등부 영어에서는 동사 다음에는 항상 접속사 대시 빠져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염두를 해줘야 돼. 내가 말했잖아. 고등부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끝. 내 중등부 내신이 아니야. 이렇게 큐티하게 끝나는 경우는 없어.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접속사 돼 있어서 이 문장 전체를 다 거대한 하나의 목적어로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영어의 성질이라고. 이랬어? 그럼 내가 잘 들어봐. 그럼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야. 시 주어가 돼 있지. 그 속에 주어가 그렇게 하는 게 일탈적 행위이고 단지 부적절한 느낌이 들어서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와의 접촉이 뭔가 일탈인 것 같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건 내가 말했지. 쇄국과 배척이야. 근데 잊지 마. 뭐 했더니 그래 됐더니 자 포인트 이거 잡아봐야 돼. 뭐 했더니 아하 조직적 도움이 없었더라면이야. 자 그럼 정리하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부자 그룹이 있어. 내부자 그룹이 한 100명을 가정해볼게. 근데 그 중 한 명 생각한 거야. 안 된다. 우리 이러면 자꾸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만 놀면은 이거 성장 못한다. 우리가 외부로 보고 배워야 돼. 라는 걸 느낌이 잡은 거야. 자 한 명이 말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놀지 맙시다. 밖을 봐야 돼요. 라고 말한 거야. 근데 이제 따라하자면은 혼자서 아무리 외쳐봐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조직적 도움이 없다면 계속 꺼릴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내부자 그룹이 외부와 소통하고 개방하고 보고 배우려면은 그래 이 전체 조직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혼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필자랑 말하고 싶은 거지. 됐나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05번으로 넘어가 보자. 됐나 여러분들? 자 보자. 자 05번 가볼게요. 05번 먼저 콤마에서 끊어보자. 콤마에서 끊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너의 기차가 추월할 때 약간 느린 옆에 있는 기차를 추월한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기차가 있고 너가 탄 게 있고 옆 기차 있는데 네가 이게 추월을 한 거야. 알겠지? 네가 추월을 좀 했어. 그러면 너는 때때로 뭐 할 수 있냐면 자 이라 오늘 이게 포인트야. full 다음에 a 쓰고 into b라는 게 수거입니다. 우리 제가 수업 시대 얘기했죠? 우리 만우절이 April's Fool. 만우절. 바로 뭐냐면 Fool이 멍청이, 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속이다. 누군가를 속이다 라는 뜻이다는 거.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냐면 속이는데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뭐하도록 생각하도록 속인다 이 말이야. A를 B하도록 속이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 봤더니 뒤에 또 대시 있죠. 그럼 문장 마침표까지 문장 다 뺄게요. 너의 기차가 지금 still 가만히 있고 너의 기차는 가만히 있고 다른 기차가 뒤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고 너 자신을 속였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추월했어. 추월했는데 너가 여기서 무슨 착각을 했냐면은 너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후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아마 그 제가 말씀드렸죠? 막 고속도로에서 아버님이 부모님 차 타고 갈 때 왜 우리가 막 옆차 추월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막 뒤척이 막 뒤에 불러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착각과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문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full의 A into B라는 이 4형식, 5형식 동사를 좀 오늘은 공부를 하길 바랬다는 거. 옛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자 콤마에서 끊고 자 한번 가보자. 말했지만 once란 것은 일단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너가 확인했어. 그러한 요소들인데 골프 스윙의 요소들을 확인했다 이 말이야. 아직 콤마 안 나왔어. that 괄호 열고 붙여. 생산했는데 네가 바랬던 결과를 만들어낸 골프 스윙의 요소들을 확인한다면 이제 끊어.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할 거래. 계속 반복할 거란 거야. 자, 우리 말했지. attempt는 시도야. tempt가 유혹이라면 지금 네가 뭘 시도하고 있냐면은 기록하는 걸 시도하는데 그것들을 영원하게 어디에 muscle memory라고 지금 따옴표를 치고 표현을 해놨네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골프 스윙을 했는데 너무 잘 친 거야. 이 자세를 했더니 그럼 네가 그걸 딱 머릿속에 인지한 거야.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네가 이걸 무한대로 반복. 무한대로 반복을 하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은 네가 이거를 근육 기억에 입력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근육 기억이라는 것은 의역을 좀 해야겠지. 느낌이 오죠? 네. 아까 말했던 체득화와 습관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바로 몸이 기억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됐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우리가 10번 가볼게요. 10번은 어렵진 않은데 이 수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돼. 자 우리가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끊고 너는 생각했어.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자 오늘 중요한 게 바로 only to 부정사야. 내가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말했지만 고등부만 벌써 이제 올해로 10년 차가 됐어. 난 정말 많이 느꼈어. 오로지 모모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러지 마. 얘는 수고야. 바로 뭐냐면 하지만 결국 모모하대요.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에 다른 기차가 움직일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결국 무엇을 발견해 봤더니 아하 it is your train that is moving 약간 알지 그치? 너의 기차였다는 거야. 뭐가? 움직이는 건 네 기차였다. 착각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얘는 어렵진 않지만 이 수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 주셔야 된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10번도요 이것만 좀 필기 좀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얘들아 알았어 그치? on demand라는 건 이거는 이것도 내용은 안 어려워. 아까 그 내면화를 통한 어떤 그 근육 기억 저장인데 on demand라는 거는 반드시 암기 될 수거 알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필기를 해보자면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는 수거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얘를 그럼 빨리 한번 해볼게. 자 콤마에서 끊어보자. 우리는 그 골프 스윙을 내면화했다 이 말이야. 뭐라고? 운동신경의 느낌으로써 that 괄호 열고 붙이면 운동신경의 느낌이란 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만들어낼 거라고 그 바랬던 골프 스윙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가 습관 아니겠어 그치? 언제든지 꺼낼 수 있게 몸에 배이겠다 이 말이야. 됐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3번에는 저희가 10번을 좀 봐야겠죠. 네 우리 얼마 남았거든요. 좀만 더 힘내고 자 두 문장 예쁘게 마무리 지어보자. 자 콤마에서 끊어볼게요. 자 끊고 자 마거릿이란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이랬어? 그 말 속에서니까 말을 빌리자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테디아를. 자 되시니까 우리 여기 세미콜론까지 문장 다 뺄게요. 자 소규모의 생각이 깊은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세미콜론 찍고 설명 들어가. Indeed. 실제로 말이야. 실제로. 이 소규모의 사람들이 이 it이란 것은 앞에 있는 그 소규모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을 말한 거야. 이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인데 대또 괄호 열자. Ever has.
가진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어색해. 가졌다는 말이 왜 어색하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일단 의미조차도 말이 안 되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자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냐면은 단서가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ever이야. ever. 자 우리 ever은 보통 언제 많이 붙냐면은 현재 완료에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면 ever이 쭉 지금까지 항상 이런 뜻이 있잖아. 우리 forever의 그 ever이거든. 언제나 항상. 그러니까 얘는 보통 현재 완료에 많이 붙여. 그럼 이 has가 뭐냐면은 가지다 has가 아니라 아하 현재 완료에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무슨 판단을 하냐면 무슨 판단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은 pp가 빠졌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봐봐요, 얘들아, 영어에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생략이 됐다는 거거든. 근데 왜 생략이 됐냐? 뻔하지. 왜 생략이 됐냐? 반복됐으니까. 그럼 앞에 반복된 동사가 얘거든. 약간 알지, 그치? 그러면 얘는 사실 지금 이 pp가 뭐냐면은 아하 change the world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잘 들어볼래? 실제로 이 소규모의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인데 어떤 존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로도 세상을 바꿔온 존재였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꽤나 어려웠죠? 얘는 ever이란 걸 보고 여기가 현재 생략되어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눈이 말하지만 콤마 콤마 마침표 마침표에 끼어든 거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라 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주어고 동사라 판단하면 되는데 그럼 얘가 주어면 주어는 명사 아니겠니? 내가 말했잖아. 명사 앞에 무조건 뭐? 수식이라고. 됐니 얘들아? 그럼 내가 잘 들어봐. 조직적으로 도움을 받은 내부자 그룹의 접촉이란 것은 이제 하이픈 하이픈 버려볼게. 얘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냐 봤더니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뭐를?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Then 뭐보다 접촉 다음에 얘도 명사 앞에 아까랑 똑같은 패턴으로 얘가 전치 수식 들어갑니다. 조직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내부자 그룹의 접촉보다는 조직적 도움을 받은 내부자 접촉이 훨씬 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아까 그 질문 얘기한 거야. 그 이제 우리가 그 쇄국 그 뭐야 배척을 타파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한 긍정적인 결과는 당연히 뭐겠어?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뭐야? 보고 배우고 이제 개방적 사고를 갖는 걸 말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네 상당히 길었습니다. 상당히 오늘도 40분 웬만하면 이제 40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단어 시험은 전부 다 주중에 끝나기로 했죠. 이 수업에 잊지 마세요. 이 수업의 본질은 해석 테스트입니다. 복습 해석 테스트가 이 수업의 본질이자 어떤 뭐랄까 엑기스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근데 지금 이 단어 때문에 토요일날 이 테스트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저는 오로지 복습 해석 테스트에만 모든 걸 전념하는 이 체계로 바꿀 거라는 거. 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복습 해석 테스트를 복습 해석 테스트를 잘 해서 진짜 이 남은 2개월 동안 정말 제가 바라던 능력을 배양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복습 해석 테스트 어려운 거 없어요. 복습 영상만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도 너무 긴 시간 동안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 내일 토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 그럼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